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다음 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불꽃 피는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호남권 토론회는 다음 주 목요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됐지만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유가족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가, 전남에서는 순천시 연양동이 음주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의 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은 채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운영재단에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다음 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불꽃 튀는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 일정에 올인하면서도 서로에게 공세를 퍼부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사퇴라는 배수회진을 친 이낙연 후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 광주시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광주 유치 등 광주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갑니다. 불안한 후보보다는 확장성이 있는 자신을 국민의힘 대권 주자와 싸울 수 있는 민주당 선수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본선에 강한 후보입니다. 광주가 결선 투표를 만들어주신다면. 1차 슈퍼위크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선전한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공격한 이낙연 후보에겐 민주당의 후보인지 궁금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고, 압도적 지지로 결선 없이 본선 진출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결선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식으로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는데 같이 공조를 하니까 정말 그분은 민주당 후보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몰빵론을 주장하면서 결선 없이 가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불안한 과반 투표를 한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광주 일정에 집중합니다. 5.18을 상징하는 전입빌딩 245에 정성호 우원식 등 캠프 핵심 지도부가 총 집결해 호남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얼마 전 광주를 찾은 박용진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의 호남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김두관 후보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해 호남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로 날짜를 옮겨 5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호남권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열리는 토론회는 광주와 전남, 전북 8개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부터 우리 지역은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남동쪽 약 60km 부근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점심 무렵이면 서귀포 동쪽 약 160km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의 날씨는 바람만 다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무렵까지 광주 전남에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특히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가량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보다도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최대 순간풍속을 기준으로 남해안에서는 최고 시속 110km가량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시속 90km가량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 책임 등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보낸 지 100일을 맞는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거 중인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지며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쳤던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던 참사가 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와 철거를 맡은 업체 대표, 감리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문응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도 업체 선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외도 병하신 거예요? 금품도 인정하십니까? 유족들한테 미안 한 번 보세요.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0일의 수사 성과가 진상규명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총회에 수시로 드나든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조직적 책임을 묻지 못했고 석연치 않은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위 의혹의 중심인 재개발조합에 대한 수사에도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뭐 어제 일처럼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 수사는 미흡하기만 하고 100일 동안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유족들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또 유족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간의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고급화를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공사비 1,450억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공사비에 재개발 조합의 이름으로 유족에 지급할 15억 원 상당의 위로금을 포함시켜 협상하는 것을 논의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차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에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더불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석 당일인 오는 21일 참사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유발한 춤 허용 조례가 제정되도록 로비를 한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6 단독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리바게트 등 SPC그룹 가맹점의 재료 운송을 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보다 배송 물량이 2배 늘었지만 화물 노동자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증차를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SB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PC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화물연대 무력화와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광주에서 가장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은 곳은 서구 상무지구였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상무지구의 한 건물 인근으로 4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95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순천시 연양동이 29건으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월 광양의 한 병원이 전남 최초의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라남도가 자치단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추진해서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해당 병원이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전담 병원에서 해제됐다는 겁니다. 혈세를 들여서 재단에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최초의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양의 한 병원입니다. 지정 당시 전라남도는 단 3일 만에 광양시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재단 측과 협의해 지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 부담을 느낀 직원 50여 명이 무더기 퇴사하고
환자들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당시 전라남도는 병상 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도내 병상 수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졸속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지난 5월 초 5개월 만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될 때까지 이 병원에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이송만 되고 나서 환자가 계속 없었어요. 이렇게 이송되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제 남아있는 그 인력들은 뭐 그냥 일 안 하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월급 받은 건. 이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받은 지원금은 약 20억 원 이상입니다. 병원 내부에서마저도 애꿎은 세금이 재단 경영난 회복용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환되기 전에 월급이 계속 밀리고 막 일부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서 나오는 지원금이 이제 많다.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사장님은 그 전담병원 그 기간에 딱 세 차 이렇게 타고 나오시고 막 하시니까. 한편 병원 재단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사장의 사기 혐의 두 건을 접수해 한 건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고발을 준비 중인 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은 최소 10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사장은 은행 대출금 수억 원을 거래처와 짜고 직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MBC에 법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에는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라남도에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날 경우 읍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이 사라지게 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 여객선에 확진자가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항이 정지되고 또 승객들이 검사 채취를 받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20대 확진자는 확진 통보를 받고도 경기도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고향 섬마을에 가려다 경찰 위치 추적에 적발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차도선에서 구급차가 가장 먼저 육지에 내립니다. 구급차 탑승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A씨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가 목포에서 신안군 신의도를 오가는 여객선에 탑승한 건 12시 20분. 하루 전 성남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역학조사와 이송을 거부한 채 고향 섬마을을 가기 위해 여객선을 탑승했고 경찰의 위치 추적 끝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서 성황실에서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성남의 확진자가 위치 파악 불가로 경찰에 그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고 남신안 농협에 탑승된 걸로 확인된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신안군 보건소는 운항을 멈춘 채 40여 분간 선상 위에 대기하던 승객과 선원 등 96명에 대해 기양지 섬마을에서 부랴부랴 검체 채취를 실시했습니다. 안보 방역 당국 나와갖고 전체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선박 전체 소독하고 우리 선원까지 전부 코로나 검사하고 검체 채취를 받은 승객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A 씨는 목포항으로 나와 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확진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건당국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 씨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가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확진자 상당수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직업소개소는 광산구 102곳 등 모두 360여 곳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4일 기후행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금의 기후 위기는 재앙이자 재난이라며 위기 상황을 환기하기 위해 9월 24일은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기후 파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모든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회 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10월과 11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신규 발굴 현안과 정부 예산안 증액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주요 SOC 확충을 비롯해 미래 신성장 산업 등 지역 현안과 민선 7기 핵심 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사업 등 국고 예산 7조 5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건물주가 잠적한 상가 건물의 전기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건물 전체의 전기료 부담을 놓고 홀로 남아 영업 중인 세입자와 한전 측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오감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5개 임대 점포가 떠났고 남은 곳은 음식점 한 곳뿐입니다. 부채를 견디지 못한 건물주가 잠적하면서 경매 물건으로 넘어간 이후 세입자인 음식점 업주가 2년 넘게 건물 전체 전기료를 떠안았습니다. 참다 못한 세입자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잡아달라며 민원을 냈고 건물 전체가 아닌 사용한 전기료만 내는 해당 음식점용 개별개폐기를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락될 것 같던 분쟁은 음식점 업주가 지난 2년여간 냈던 건물 전체 전기료 2천만 원가량을 한전 측에 요구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치를 좀 진작 해줬더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내지 말아야 될 건물 주인 요금을 다만 얼마나 더 덜 냈을 것이고. 한전 측은 이에 대해 이중이나 과다 청구 등 환불 조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물 안 개폐기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사항이지만 해당 업소의 사정을 감안해 개별 요금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는데 환불까지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내 전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공용 설비들이 있는데 그걸 가동하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정상 청구된 부분이죠. 전문가들은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새로 입점하는 경우 요금 체납 시 건물 주계약자와 각각의 세입자들이 별도로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용 개폐기가 설치됐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양현종이 텍사스 구단으로부터 두 번째 방출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현종은 마이너리그에서 머물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지만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적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시즌 국내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상모시민공원 내에 세워지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실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체육관으로 조성됩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는 1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공공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